안녕하세요. 굿모닝 다육앤 화초입니다. 제가 오늘 농장에 가서 이거 다 이제 다음 주에는 시간이 없어가지고요. 제가 이번 주밖에 시간이 없고 또 봄에는 다육이값이 지금처럼 저렴하지 않아요. 그래서 미리 이제 구입해서 놨다가 이벤트 하려고 이렇게 많이 데려왔어요. 시간이 있으면 뭐 다음 주에 가도 되는데 다음 주에 뭐 저희 이PD님도 시간도 없고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오늘 아예 다들 오셔가지고 저희가 1시간 반 걸려서 갔다 왔거든요. 다른 분들도 거기 오신 분들이 멀어서 온 김에 한 번에 가져간다고 다 그렇게 많이들 사가시더라고요. 뭐 다양하게 이렇게 종류가 제 이름 듣지도 못한 것들도 많고요. 여기는 이게 크리스탈 철화예요. 철화 세 개. 그다음에 익스펙트리아 철화. 요것도 이렇게 세 개씩 가져왔고요. 저희 집은 철화가 조그만 거 하나 있거든요. 또 이거는 러우 철화. 러우도 철화. 다 이렇게 철화 종류가 거기는 짱짱한 게다 저렴이네요. 천대전송. 이것도 굉장히 잘 가져온 것 같고요. 얘는 이제 웅동자금인데요. 몇 개야? 웅동자금을 하나, 둘, 셋, 네 개나 가져왔네요. 이제 이거는 웅동자금인데 얘좀 보실래요? 얘? 얘도 금인데 얘를 세 개만 고르고 제가 이걸 놔뒀더니 거기 농장 사모님께서 왜 이걸 안 가져가시네? 이게 귀한 거래요. 이거는 초록금이라고. 이거는 흰색금이잖아요. 근데 이건 초록금이라고. 이것도 희귀하대요. 더 오히려 흰색금보다 초록금 나오기가 더 힘들다고 그러네요. 뭐냐면 이 줄이 여기 보시면 이 줄이 파란색 줄이에요. 파란색 줄. 이런 게 초록금이라고 이게 더 힘들대요, 나오기가. 근데 이거 나보고 그냥 흰색 금보다 이게 더 귀한 건데 이거 가져가시라 그래가지고 제가 가져왔습니다. 그러니까 금, 웅동자 금을 제가 네 개나 가져왔어요, 지금. 크리스탈 철아, 이건 천대전, 저희 집이 천대전송 없거든요. 그리고 이거는 뭐 오팔리나 또 뭉크, 플랭크, 아, 별난 게다 있네요, 이거는. 그 뭐지 까라솔, 까라솔도 이렇게 자구가 많고요. 또 얘는 또 뭐야? 얘 에그리원, 에그리원이래요. 에그리원, 뭐 라울, 뭐 하여튼 이름이 이거는 원종 프리티, 얘는 이름도 뭐이 몇 자야? 플라린드 씨 뭐라고 뒷자는 쬐끔해서 이름 기억도 못하겠네요. 아무튼 얘는 또 누브라, 누브라. 이제 요 방울복랑을 제가 세개 가져왔네요. 여기 뒤쪽에 얘는 아우런시스, 또 얘는 비기안트? 비기안트 이거는 메리벨? 아유, 메리벨? 아무튼 얘는 또 백야? 백야를 제가 세 개나 갖고 왔네요. 아무튼 뭐다 이름들은 이제 제가 명찰을 해서 가져왔는데요. 이게 총 40종인가 봐요. 이게 40개. 이렇게 40개 갖고 왔고요. 이쪽에 보시면 요거는 이제 작은 것들, 애기들. 수연. 얘 수연 몇 개야? 수연을 내가 갖고 와다 보니까 둘, 넷, 다섯 개나 갖고 왔네, 수연을. 제가 수연 이름만 들어봤지, 이제 처음 보는 거거든요.
이거는 시크릿, 블루빈스, 뭐 리가, 또 이거는 불사조, 아우렌시스, 프리린제. 이건 애기 옷 팔리나? 이건 애기들이에요. 동민. 이렇게 해서 이거 작은 거한 30개 되고요. 제가 이거 거기서 이게 얼마냐면은 8개 5,000원이에요, 이게. 8개 5,000원 골라가지고 이쪽에 물론 이제 다른 거 비싼 것들도 많이 있는데요. 뭐 작은 거 사다가 기르는 재미도 있잖아요. 이거는 이제 제가 조그만 거그또 이렇게 심을 경우도 있잖아요. 작은 거. 그래서 이거는 여기 있는 거는 5,000원, 8개면은 한개한 600원 꼴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. 얘는 흑법사인데 좀 저렴한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요거 4,000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흑법사 큰게 하나도 없어요, 저희 집에. 이거 한번 잘 길러보려고 흑법사 하나 좀큰거 갖고 왔고요. 이것들은 이제 그렇고, 제저 뒤쪽에 꽃대 나오네, 얘가. 베이비 핀 건데, 좀 그래도 많이 컸네요. 얘는 백야 세 개. 이렇게 해서 이쪽 거큰 거, 가한 40개 되고요. 이렇게 40개 되고요. 근데 다 짱짱해요, 얘들은. 그리고 이쪽 게 작은 게한 30개 되고요. 이렇게 해서 오늘 농장에서 다 입양해온 다육이들이고요. 이쪽 거는 뭐 5,000원에 3개짜리도 있고요. 뭐 2,000원짜리도 있고 그래요. 이쪽에 이게 철화 같은 것도 저렴이에요. 거기 가면 저렴하게 살수 있어요, 다. 그러니까 제가 비교를 하자면 저쪽에 고양시 그 도매 농장은 좀 고르면은 이렇게 여기 거보다 조금 실한 게 조금 있기는 해요. 골라서 가져오면 2,000원이라도. 근데 이제 여기 께는 여기 용인 거는 색깔도 또 종류도 굉장히 또 다양하고요. 고를 수 있는 폭이 여기 용인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거기는 이제 너무 저희 집에서는 1시간 반이 걸려가지고 두 번, 세번 자주 놔드리는 못할 것 같아요. 그래서 한 번에 제가 이제 구독 이벤트도 할겸 해서 왕창 사왔습니다. 이거 장사해도 돼요. 길하든 해놓고 장사해도 돼요. 그거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. 여러분들 밤늦게 편히 쉬시고요. 안녕히 계세요. 제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.